테스트 했어요. 그죠? 아, 이 정도면 맞죠?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진 아니잖아요. 자, 하여튼 주행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입니다. 장착 전에 매연. 와, 정말 저희 피니쉬 모터 오픈한 최고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착 전에 또 밟아봤더니 많이 주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거의 뭐 안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연을 잡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치유가 될 겁니다. 저희 그 라파가 이제 치유하는 개념이면, 유속신경 시스템이 기존에 쌓였던 거 빨리 밖으로 다 배출시킬 것이고, 차도 아마 더 잘 나가고 그런 걸 다 느끼실 거예요. 엄청 잘 나가죠. 엄청 잘 나가죠. 네. 네. 뭐 어디 막 동맥이 막혔던 게 뚫린 것처럼, 그죠? 네. 여기 신호에 70km 하나 있으니까 엑셀 지금 떼보세요, 100%. 그래도 땡김없이 계속 밀잖아요, 이렇게.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70km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는 없으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운전해보세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떤 게 틀려요? 바로 느껴지죠? 네, 차 나가는 게, 네, 아예 그냥 잘 나가죠? 네, 그 전에 뭐 땡기는 것처럼 막 이런, 네, 뒤에서, 네, 그냥 반대로 나가죠. 반대로 나가죠? 네. 그 많이 느끼시는 게 경유차들이 엑셀을 밟아도 뒤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 이제 가솔린 차 타는 것처럼 스타트도 빠르고 반대로 반응이 빠른 게 이제 다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지금 뭐 80km 아까 했는데 RPM도 아까 제가 보니까 1500, 1600 밖에 안 쓰고 더 올라가세요. 한 번만 더 올라갈게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한번 훅 밟아보세요. 지금 백밀러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00km 나가는 시간까지는 밤에 뒤에 차 없을 때 그걸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좀 놀랍지 않아요, 사장님? 네. 거짓말 같았는데, 그죠? 저는, 네, 긴가민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사장님 영상 올리면 이거 대박이에요. 사장님, 처음에 그 밟은 영상하고 다 하고, 네, 지금 주행하면서도 타봐도 차 틀리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 틀리죠? 저희 좋은 제품 만든 거 맞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엑셀 뛰세요. 그리고 저 신호 봤으니까 제가 뛰라는 거거든요. 속도계가 천천히 줄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은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면서 줄이시면 되고, 이렇게 운전을 바꾸시란 얘기예요. 가솔린 차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막, 네, 느낌이 오죠. 네. 네. 맞아요. 진동소음도 다 좋아지고요. 차가 모든 면에서 재밌어져요. 네. 소리도, 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엔진 소리도. 그러니까 기어 변속될 때 우웅 하는 그 공명음도 없어지고요. 이게 이렇게 좋아지는 걸 갖다가 영상에다가 다 올리고 말씀을 드려도 영상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엄청난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아, 저거 거짓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믿음이 좀 더 생기시는 분은 바로 오시는 거고, 그래도 더 봐야겠어 하신 분은 결국엔 못 답니다. 저도 단, 네, 긴가민간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워낙 또 세상이 또 사기꾼도 많고요. 근데 맞네. 맞죠? 예, 예.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저 엑셀 뛰셨죠? 벌써 뛰셨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 말을. 예전 같았으면 사장님 원래 우리 거 장착 안 했을 때는 여기쯤 와가지고, 네, 엑셀 떼어도 여기 가서 쓸 거란 말이야. 그 계산을 하는데 이제는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리미리 떼시라는 얘기예요. 아이, 잘 먹었어요, 사장님. 매연은 대신에 사장님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따로 전화를 좀 주십시오. 예. 타봤더니 탈수록 더 좋아졌고, 이게 타면 탈수록 차도 더 좋아져요.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타시면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만에 하나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카센터에 가면 이런 거 달아서 그런다고 100% 또 떠넘깁니다. 이게 모든 카센터 하시는 분이 이런 건 아닌데,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지만. 대부분이 그 카센터나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부품 자체를 교환하면서 차를 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그들만의 매뉴얼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달았을 때 좋아지는 걸 또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뭐 AS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데 지금 기어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르게 다 순수하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죠? RPM도 떨어져요. 지금 거의 80km, 90km 가까이 되는데 RPM 1600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보시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가장 얘기했던 게 1차선을 못 탔어요. 네. 차가 잘 안 나가서. 근데 이제 탔는데. 이제는 탔는데. 지금 100km예요. 지금 사장님. 은근히 밟고 있는데도 벌써 100km 됐어요. 그죠? 잘 나간단 말이에요, 차가. 저 밑에 가면 신호 두 번째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유턴 있습니다. 거기 유턴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사장님, 아까 상담할 때만 해도 정말, 야, 이게 될까라는 뭐 의문, 반신반의 하고 오셨지만. 나이를 지금, 먹다 보니까. 네네. 열심히 좀. 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 저희도 처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요. 브레이크를 이거 악셀 따라 빨리 떼야 되네.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당연하게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타시다 보면 네, 확실히 이게 네. 미는 게 틀리죠.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시점에서 떼면은 우욱 하고 걸리면서 서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밀잖아요. 그죠? 아, 정말 저희 좋은 거 만든 거 맞아요, 사장님. 예. 네, 상 받으셔야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저 끝에 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네. 좋아지는 거 매연 그것도 체크 다 해서 우리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저희는 네.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그거 나오나 안 나오나 검사할 수 없어요. 사장님 말 전적으로 다 믿을 테니까 차가 변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전화 주시면 돼요. 하여튼 또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유, 저희가 이럴 때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